여러분, 바닷물 속에서 고드름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다의 고드름, 브리니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으로 해수는 염도도 높아가지고 어는 점이 일반적인 담수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잘 얼지 않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닷물 속에 고드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밀은 방금 이야기했던 염분에 있었습니다. 우선 해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물이 얼 때 표면부터 얼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바닷물 중에 물 입자들만 먼저 얼고요. 그리고 염분은 그 얼음 바깥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빙은 바닷물이 얼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염분이 없는 담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해수가 얼면서 빠져나간 그 염분은 갈 곳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갈 곳이 없어진 염분들이 모여가지고 고농도의 염수가 되고 그렇게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농도가 높아진 염수는 바닷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는데요. 이 상태의 염수는 농도가 매우 높아서 심지어 주변의 바닷물보다도 어는 점이 훨씬 더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그마치 영하 45도에서 60도에 이르는 관행각 생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어는 점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바닷물과 접촉하게 되면 바닷물을 순식간에 얼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것이 바로 죽음의 고드름 브리니클입니다. 그렇다면 왜 브리니클은 죽음의 고드름이라고 불리게 된 것일까요? 일단 브리니클이 해저 바닥에 닿으면 그 후부터는 바닥을 타고 흐르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브리니클은 영하 45도에서 60도의 극저온의 염수이기 때문에 바닷속 생물들은 이를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BBC가 남극에서 촬영한 브리니클을 보면 정말 순식간에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근처에 있던 촬영팀까지도 얼어 죽을 뻔했다고 하네요.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바다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자연현상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도 되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린TV였습니다.